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개인적인 바빠서 좀 지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잠깐 짬을 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는 지금 며칠째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 12일째 매도를 해서 지금 5조 6,564억을 매도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계속해서 외인들은 매도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반도체를 20조를 쓸어 담아서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도 개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물론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일단 뭐 콜테스트 8단을 납품하고 있고 12단을 양산. 하이닉스는 9월 말부터 HBM3E에 대해서 12단 제품을 양산에 들어간다. 마이크론도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HBM3E에서 12단 승인 테스트를 위해서 출하를 시작했다. 문제는 엔비디아 B100과 그다음에 B200 탑재를 겨냥해서 문제는 수율과 생산 능력이 되지만 어쨌든 승인 테스트를 위해서 출하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달 말부터 삼성전자도 아마 조만간 납품을 하지 않을까. 12단에 대해서는 아직 콜테스트 평가가 나게 나오고 18단에서는 양산해서 납품하는 거로 이미 알려져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쓸어 담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보면 지금 며칠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일 동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5일 동안, 뭐죠? 15일 동안 외인들은 매도라고 있습니다. 또 외인들 또 보험,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까지 전부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만. 안타깝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개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삼성전자 또 사서 눈탱이 밤탱이 맞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뭐 바닥에서 뭐 쓰러 뭐 뭐다 뭐죠? 바닥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유명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에 현혹됨으로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닥에서 쓸어 담아야 된다. 이제는 뭐더 떨어지면 계속 담아야 된다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그걸 쓸어 담는다고요? 혼자만 사고 있잖아요. 혼자만. 아, 이런 걸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안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투자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건데, 6만 전자까지인데 개미만 3조를 쓸어 담아서 개인들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HBM 수혜주들도 또 하이닉스의 수혜주들도 지금은 반도체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DRAM 반도체에 대한 그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램 반도체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범용 디램된 반도체 가격은 신고가를 횡진하고 있는데 잠시 조정하고 있다가 한달 정도 조정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도체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면서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만 닉스 간다 그러는데 24만 원까지 갔다 밀렸고요. 삼성전자는 12만 닉스 간 12만 뭐죠? 10만 전자 간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죠? 12만 전자 간다고 그러는 게 지금 6만 전자입니다. 그죠? 6만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개인만 사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개인들이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닙니다. 물타기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외인들이 매수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데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투자는 무조건 매수만 하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죠?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정배열을 만들 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역배열로 내려가고 추세를 꺾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를 꺾고 있으니까 정배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저가를 깨면서 내려가는데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저선 전제로 절대로 사선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하면 손실이 더 커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나 또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또 해외 나가서 뭘 샀냐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엔비디아를 산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수혜주인 드렉시온 반도체 세 배인가요? 이거에서 지금 30% 이상 세배 주는 거 30% 이상 손실이 났고요. 또 하나가 테슬라 아니 엔비디아에 관련 그래닉 쉐어즈 엔비디아 관련주도 역시 손실을 크게 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서둘러서 매수하는 거에 조심하라. 그죠? 추세를 아직도 얘도 깨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살려놓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데 추세가 우상향하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자꾸만 불타기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추세 전환에서 정배열을 만들어 줄때 여러분들은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오늘 투자에 대해서 20조를 폭풍 매수했지만 손실을 끌고 온 개인 투자들 보면서 뭐 저희 투자자들도 이번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손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를 기다릴 수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2차전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2차전지 어렵다. 에코프로 캐짐이 안 돼서 에코프로 역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신저가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또 역시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깨서 조심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원자재가 다시 상승해서 추세를 살려놓을 때까지 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자꾸만 뭐 모아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투자 자리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닙니다. 살 자리 올 때까지 정배열을 갈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걸 자꾸 개미들이 사게 되면 개인들은 손실이 커져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해서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함부로 사지 마라. 모아간다는 거 어떻게 해요? 물타기 하다가 눈탱이 밤탱이 맞고 얼마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뭐죠? 지금 원자재가 전혀 반응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니켈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대차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수했던 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포스코 퓨처 이런 기업들이 뭘 샀죠? 그동안에 원자재 산 가격이 비싼 것을 역마진에 걸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실적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자재가 다시 살아나고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 매수하는 걸 절대적으로 금지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무료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 내일은 쉬었다가, 화요일, 수요일 날또 무료방송을 하죠. 예,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추세 전환할 때까지 절대로 매수 금지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